샴페인이라는 술은 그 뭔가 사람을 이렇게 까짝까짝 그 놀리기만 하고 그 기분이 뒤끝이 좋지 않아요. 샴페인은 우리가 도수가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깔보는데 취하는 거로 말하면 샴페인이 제일 잘 취합니다.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특히 여성분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주 샴페인은 그 위험한 술입니다, 그게. 그리고 그 뒤끝이 나쁘다는 거 장면 샴페인은.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술꾼이라면 샴페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. 만약에 샴페인을 좋아한다는 건 술꾼이 아니죠, 그건. 그래서 할수 없이 그 샴페인으로 시작을 했다. 너무 뒤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소곡주로 한 대를 먹고 나니까는 또 부족해서 러시아 대사가 준 러시아에서 만든 가장 최고급품의 보드카라고 하는 술을 러시아 최고의 보드카라고 하는데 너무 성격이 최고급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그 보드카의 그 강렬함이 좀 적은 맛이 없어요. 칼라가 강한 칼라가 없어요. 그래서 그거 먹다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발렌타인 30을 한 병을 뜯어가지고 또다 날라가 버렸죠. 그러니까는 어저께 4병을 7명 정도가 먹었는데 저도 이제 예외적으로 동참을 해서 오늘 목욕탕에 가서 땀으로 다그 알코올 기운을 빼고 그리고 낮잠을 또 잤는데도 지금 정신이 혼미한데 드립다 설사가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몸이 한번 씩 오래간만에 이렇게 긴장돼 있는 상태 오래 있다가 술을 먹으면은 모든 게 이렇게 해이해지니까 수렴 능력이 없어져요. 그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몸이 샥 돌면서 그동안에 쌓여진 노폐물이 싹 빠지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설사를 강렬하게 이렇게 착 틀면 그냥 그 수돗물이 착 빠지듯이 그런 식의 설사가 지금 오늘 한 7차례 아주 강렬하게 쏟아졌는데 아직도 좀 불편합니다. 불편해요. 여러분들이 설사 같은 거를 많이 하게 되면 항문이 좀 문제가 있을 때는 좀 바세린을 발라두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. 그게. 그것도 하나의 지혜라는 거지. 하여튼, 지금 제 상태가 몸이 그렇게 편한 상태는 아니지만, 뭔가 이 사람이 릴렉스가 되는, 그런 얼굴이죠. 릴렉스가 되는 얼굴이에요. 그래서, 막 이런 식의 그 몸을 순환시키는 작전은 어쩌다가 멋있게 들어맞을 때도 있다. 그런데 반드시 그게 좋은 결과를 나오는 건 아니니까. 제가 이렇게 목욕탕에 서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, 야, 이건 이제 진짜 머릿속에 들어놓은 거라든가 지금 국민들을 계몽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고조로 오히려 올라가는데, 진짜 몸은 하루하루 늙어가는구나 하는 걸 느끼거든요. 그래서 서글프다기보다는 얼마나 사람이 하루하루 이 늙어가는 몸을 가지고 최대한 도로 이 생명의 가치를 발현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부터 저에게서는 하루하루가 그 시시각각 투쟁입니다. 투쟁입니다. 러셀에는 쥐지 않겠다. 러셀은 만 99세까지 아주 맹렬하게 건강하게 살았으니까. 사람이 오래 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사상가는 이 명석한 사고와 더불어 오래 살아야 되는 거죠. 근데 러셀 같은 사람은 99세까지 아주 치열한 철학자였습니다. 아마 유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 정도의. 러셀의 늙은 사진을 보면서 항상 그 사람이 한 95세 정도에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을 보면서 항상 자신을 반성하곤 하죠.